107. 65점. 와. 네? 웨딩 다이어트가 아니라 백투더리즈. 저희 그 영상 반응이 굉장히 핫하다면서요. 커플 다이어트 첫 번째 시작했다는 그 영상이 조회수 너무 잘 나왔다고 광고주분께서 선물을 보내주신다면서 카톡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젤린 덕분이에요. 지금 나 다이어트 블루가 올 것만 같다. 너무 힘들어 벌써부터. 웨딩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는요. 다이어트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다이어트만 하는 건 괜찮은데 일도 해야 되는데 결혼 준비를 또 해야 되고 집 준비도 해야 되고 막 이게 1년의 프로젝트가 한꺼번에 나를 찾아오니까 사람 몸은 하나인데 뇌가 아 내가 오늘 쓴 용량을 다해서 오늘은 내가 그만 멈춰야 되겠어 약간 이런 느낌을 요즘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진짜 살이 너무 빨리 빠졌어요. 그래서 2.6kg가 그냥 쑥 빠져버리더라고. 아 이러다가 나 그냥 한 달 안에 끝나는 거 아니야? 리즈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을 했는데 지난주 주말 끝나고 어제 체크해보니까 63.5.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갑자기 1kg가 왜 쪘지? 보니까 생리 전후로 이제 호르몬 때문에 좀 몸이 부으면서 요번에 좀 약간 몸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잡 한번 다 잡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침 또 줄리엔이 정말 꼭 나랑 하고 싶은 식단이 있다면서 자기랑 결혼하면 넌 이 식단을 꼭 해봐야 한다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이에요. 저는 아시잖아요. 저는 밥을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 하루에 끼니를 줄인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즐거움을 앗아가는 그런 행위다 보니까 사실 저는 간헐적 단식이 저랑은 잘 맞지 않는 식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런저런 연습 기간이 좀 있었으니까 크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챌린지로서 36시간 단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24시간도 안 해봤는데 바로 36시간 단식이라뇨. 시작하기에 앞서서 16시간 단식을 이제 프리로 일주일 동안 운영을 하다가 36시간을 단식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전에 단식을 안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36시간을 단식을 하는 건 단식이 아니라 그거는 기아 상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 36시간 되게 긴 시간 단식이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노폐물이라든지 내 몸에 안 좋은 그 세포들을 갈아엎는 거지. 그런 건강적인 효과가 더 크다 보니까 그거를 위해서 저는 단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서 이제 다이어트 효과는 부차적인 효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는 요 두 가지를 보고 같이 36시간 단식을 요번에 커플 다이어트 하면서 시도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저처럼 우리 젤리니 분들도 가임기 여성이시잖아요. 이제 가임기 여성분들은 단식을 그냥 남성분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생리 주기에 맞춰서 그 단식 주기도 함께 가져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성의 그 생식 능력 자체가 저하되고 심한 경우에 난자의 질이나 이제 이런 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전문가분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았는데요. 제가 참고한 유튜브 영상에서는 첫 생리를 시작하자마자부터 한 10일 동안은 모든 종류의 단식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배란일 이후부터 생리기간 전까지죠. 그때는 아예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안 된대요. 단식 자체가 그때는 금지가 되는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7일을 16시간 단식을 기본 베이스로 한 다음에 그리고 연휴 직후에 바로 이어서 36시간 단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무 슬픈 게 있어. 줄리엔이랑 나랑 단식 그게 달라, 루틴이. 줄리엔은 아침을 안 먹고 점심과 저녁을 먹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아침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침과 점심을 먹고 저녁을 안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둘이 같이 단식에 들어가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점심밖에 없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식 시작! 짜잔. 간. 먹을래? 싫어! 왜? 맛있어. 나 지금 단식하잖아. 지금 줄리엔이 저녁을 먹고 있고요. 거의 내 첫 끼야. 이거는 엄마가 해준 간, 소간구이, 그리고 돼지고기 등심. 내가 지금 단식 1일차잖아. 그래서 지금 7만 먹고 나는 못 먹잖아. 너 앞에 서. 괜찮아? 괜찮아. 너 또 연습해야지. 기분 어때? 어떡해. 진짜? 대단해. 미안해. 아니, 어떡해? 내 앞에서 떡볶이 먹으면. 보지 마. 내 싫어하는 음식이잖아. 간. 맛없어.
내가 괜찮아. 만약 맛있는 거 먹었으면 내가 먹고 싶을 건데 내가 안 좋아하는 음식 먹으니까 괜찮아. 근데 좀 한 사람만 먹고 한 사람 못 먹으니까 서럽긴 하네. 점심에 혼자 먹었잖아. 아침도 먹었어. 난 24시간 단식. 몸무게가 조금 빠졌어요. 조금 빠져서 왜? 62kg. 여기는 트리입니다. 트리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몇 킬로예요? 103. 우리 커플 그 다이어트 한 거 시작한다고 웨딩 다이어트 올렸잖아. 그거 조회수 10만을 넘었어. 와우. 그 썸네일 보고 임신한 줄 알았대. 오 마이 갓. 누구나? 단식 어제 저녁에 하고 첫 식사. 아침마다 먹는 100% 혼인 발효종으로 만든 빵에 브라타 치즈를 얹은 아보카도 오픈 샌드위치. 그리고 이것은 계란후라이. 쥐 이제 반대됐네. 이제 나 안 먹어. 이제 내가 먹네. 맛있겠다. 근데 네 거 맛있잖아. 어제 내 거 안 맛있었어. 비주얼 장난 아니야. 색깔. 이태리 쿠키 같다. Right? Red, white, and avocado. Yeah. Green. 어, 봤네. Green, white. 우리 페스토. 좋겠다. 짠. 점심 식사입니다. 오, 이거 추위한테 첫 번째 식사. 다진 우둔살. 거기다가 간장 양념해서 살짝 구운 거고 이건 올리브 오일에 발사믹. 그리고 우와 쥐 어때? 소스 저 진짜 건강해. 그 샐러드 많이 먹어. 엄마가 버섯이랑 되게 많이 구워줬어. 가지랑. 그날이 왔습니다. 예스. 단식. 단식 준비됐어? 우리 단식 어떻게 하는 거야? 오늘 저녁에 마지막 식사하고 내일 아예 안 먹고 내일 모레 아침에 첫 식사. 36시간. 36시간? 최대 얼만큼 해봤어? 72시간. 내가... 72시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일주일도 해. 헐 죽어. 내일부터 안 먹을 거니까 오늘 막 엄청 뭐 헤비한 거, 뭐 예를 들어 고칼로리 먹어야지 그런 건 아니잖아. 지방하고 단백질, 좋은 지방. 나 좋은 튀김, 지방. 튀김 같은 거 말고. 좋은 튀김은 안 되고 좋은 지방 먹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아보카도, 육류, 계란 노른자에 있는 지방 이런 거 먹어야 된다고. 지방을 먹는 이유는 몸에서 포만감 계속 유지되라고, 에너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라고 지방. 그리고 인슐린 안 높아지게. 인슐린 높아지지 않게 땅 자극 안 하고. 그러면 단식을 깰 때는 뭘 먹어요? 예를 들면 사골 국물 같은 거? 사골 뭐 설, 국물. 설렁탕? 빈속이었었으니까 오랫동안 쉬고 있었으니까 처음에 다시 가동시킬 때는 지방으로 먼저 하는구나. 그래서 아예 탄수화물 빼고 그냥 첫 번째 식사는 국물만? 국물만 뭐 maybe 아보카도 같은 거 지방? 계란도 나쁘지 않을 텐데. 오케이. 이거 보지 마. 먹는 거 자꾸 보지만 벌써부터 먹는 거 보면 어떻게 단식하려고 지금 계속. 환상해. 야, 난 이거 나 완전 단식 전문가야. 난 이거 난 걱정 안 해도 돼. 나 고문? 지금 5시 35분이라서 오늘 저녁 7시까지만 식사를 하고 다음날 오전 7시에 식사를 할 거예요. 생각보다 36시간이 그럼 되게 짧게 느껴지네. 그러면 마지막 식사 먹으러 가겠습니다. 파이팅! 점심시간이네. 점심도 못 먹는데 점심시간. 오늘 점심시간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대표님? 아, 게임하러. 밥을 먹으니까. 네, 점심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밥 안 먹으니까 뭔가 심심해. 게임하자. 뭔가 약간 입이 심심해. 먹고 싶어서. 진짜? 커피 먹고 싶어.
나는 뭐 별로. 진짜? 응. 난 뭔가 심심해. 왜냐면 맨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잖아. 내가 운동을 해서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Hey! I'm here. 점심 시간에 밥을 못 먹어서 고통을 잊기 위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은 할만한데 배가 고픈 거는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약간 눈이 침침하네? 왜 이러지? 왜 눈이 침침하지? 그래? 이제 그만하자. 어? 그만하자. 어, 그만? 지금은 2시 33분. 아 지금 갑자기 급격하게 배가 고파지고 싶어. 아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나의 신체적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느껴지면서 가가지고 잠을 자야 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들면서 오늘 저녁까지 참고 내일 아침에 잘 먹을 수 있을까? 약간 조금 속이 허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나는 아직까지 줄리엣만큼 그 정도는 아닌데 줄리엣 지금 배고파서 난리 났거든 지금.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약간 지금 살짝 속에서 뭔가 부족하다. 밥을 달라 이런 느낌이 조금씩 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 좀 속이 아플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떻게 그래도 안 먹기로 했으니까 안 먹어야지. 아 계속해서 참아가면서 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 와중에 내가 라이브를 해야 된다네. 내가 배고픈데 라이브를 잘 할 수 있을까? 화를 내진 않겠죠 제가? 라이브를 하다가? 굉장히 날카로운데 지금 나중에 저녁 되면 탄수화물 부족해. Okay, tree. I'm looking at pizza right now. 왜 피자 보고 있었어? 배고파. 나 완전 단식 전문가야. 내 좋아하지 짜장면 랍스터. 자신 있어? No. 자신 있어? No. 지금 자신 없어? 아니 그냥 짜증나게 만들 것 같아. 짜증나게 만들 것 같아. Let's watch 짜장면 랍스터. Why? You wanna 나 고문? 잘한다면 24시간 잘해. 저는 6시간? 아직 24시간 안 됐어. Why 지금? 추위가 잘 참을까? 추위 잘 참잖아. 랜치? Oh man, I gotta... No, I can't do this. This guy doesn't... No, I disagree. Ranch on pizza? 몰래. No way, no. I like it. Excuse I like me. It. I'm that is not good. You don't put ranch on pizza. Blue cheese, okay. 어떤 cheese 괜찮아, but ranch? Come on. 지금 시간은 5시 35분. 줄리에는 아직도 먹방을 보고 있고요. 나는 강아지들 밥 주러 왔어요. 사람은 밥을 못 먹는데 말이야. 강아지들만 지금 밥을 먹고 있고 이거 응?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요거는 강아지 양배추랑 단호박을 미리 쪄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언니는 밥도 못 먹는데 우리 푸푸는 어 단호박 너무 맛있겠다. 이거 봐 샌드론 단호박. 푸딩이 먹어 먹어. 아 밥을 못 먹으니까 수분이라도 많이 섭취해야 되겠어. 아자 아자 할 수 있다. 36시간. 오늘은 아침 7시 반 단식 시작한 지 거의 48시간 되는 지금 상황인데요. 아이고 사랑해 아이고 사랑해 아이고 그럼 그럼 언니가 아이고 사랑해라 아이고 사랑해. 추위 컨디션 좀 어때? 나는 배는 고픈 건 아닌데 되게 뭔가 몸이 힘이 하나도 없고 약간 움직일 때마다 살짝 뭔가 어지러운 느낌?
왜 신기한 건 배가 그렇게 고프진 않아. 그리고 나 옛날에 배고프면 잠을 못 잤는데 잠을 너무 잘 잤어. 신기하네. 굶고 밥,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오, 잘 것 같아. 아. 고생했어, 우리. 나는 그럼 아니 난 단식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어지럽고 살이 빠진 느낌도 아니고 뭔가. 근데 컨디션으로 따지면 나는 그냥 세, 하루에 세네 끼 먹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왜? 응. 우리가 36시간 단식을 끝났어. 트리의 그 권유 때문에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나한테 꼭 하라고 했던 게 그 긴 시간 하는 단식이었잖아. 지금 눈 좀 봐. 약간 이런 상태. 아침 드셨어요? 아침에 그 사골 국물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단식 깰 때는 자극적인 거나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되고 고기 국물만 먹어야 된다고 해서 고기도 들어가? 고기 약간이랑 김치도? 김치랑 설렁탕 국물 이렇게만 소금. 먹었어. 소금이랑. 아 근데 내가 오늘 다시 느꼈지만 난 아직 단식은 안 맞는 것 같아. 어제 엄청 잘 버텼는데? 나보다 더 상태 더 좋았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약간 뇌도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고 일단 너무 힘들어서 손 하나 깜짝 못하고 엄마가 여기 반찬 뚜껑을 덮어달라 그랬는데 못할 것 같더라고. 그리고 막 나는 어지럽고 속도 안 좋았어. 마지막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는 이게 확실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연습을 꾸준히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트리는 진짜 좋아 지금. 시험 삼아서 인바디 체크를 해봤는데요. 내가 시작했을 때 너무 웃긴 게 아니 내가 65.1kg에서 시작했잖아. 단식 시작하기 전에 비포를 찍었거든. 62.3이었어. 그 몸무게가 거의 3kg 가까이 빠진 거잖아요. 근데 지방은 0.3밖에 안 빠졌어. 다 근육이 빠진 거잖아요. 내가 느꼈다니까 뭔가 62kg면 내 눈바디가 나는 62kg만 나가도 배가 이렇게 좀 갈라지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해. 배가 빠지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 그래서 이게 살이 빠진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역시나 인바디를 재니까 근육이 빠졌더라고. 원래도 많은 양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인바디 그 수치의 거의 끝에 있죠. 최저 근육량만 지금 남은 상태예요. 내가 봤을 때 아예 단식을 하는 식단이 나한테는 아직은 조금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인 것 같아. 난 숫자 좋아. 근데 트위는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근육량이 딱 50이었거든? 근데 36시간 시작하기 전에 쟀을 때 49.4. 0.6 빠졌어? 근데 시작했을 때 107.4였는데 단식 시작하기 전에 이미 102.8. 36시간 하고 나서 101.4kg. 웃긴 거는 근육량이 올랐다? 49.7로 한 0.3 정도 근육이 오르고 지방이 쏙 빠진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이게 하루 만에 15.7kg가 됐어, 지방이. 맨 처음 시작할 때 18.8, 오늘은 15.5. 결국에는 20kg에서 15.7kg로 지방량 감소가 된 거야. 여기는 내가 봤을 때 진짜 거의 다 뺀 것 같고. 아니. 내 생각은 내일 확 다시 조금 찔 것 같다. 이건 이제 일시적인 거니까. 일시적. 근데 트렌드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근육은 유지하고 순지방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나 망했어. 체지방 1kg밖에 안 근데 몸무게 빠졌어. 의미가 없어, 지금. 인바디가 일시적인 수치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느꼈을 때 눈바디도 그래요. 원래 61kg 정도 나가면 내 눈바디가 엄청 배가 쫙 갈라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플랜을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고 식단 잘 챙겨 먹고 운동 조금 더 이제 개인 운동도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이제 열심히 하자. 운동 갈 거야? 같이 스쿼트 해야 돼. 아니 나도 해야 되는데 진짜 이 좀비 같은 상태로 어떻게 운동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 아 그리고 지금 계속 치팅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치팅 찬스. 근데 우리 목적 있어. 목표 있어. 나는 100kg. 목표로 하지 말고 그냥 3월 1일로 하면 안 돼? 그 3월 1일이 중간이잖아. 노. 왜냐면 날짜는 소용없어. Why? 근데 너 원래 목표 어디야? 그 지방률. 24에서 25. 그럼 3%, 27%까지 나는 100kg. 오케이. 근데 내가 먼저 만약에 하면 자기가 아직 3% 하면 그럼 안 먹을게. 우리는 같이 치팅해야 돼. 모든 건 나에게 달려있네. 그러니까 내가 잔소리 할 수도 있어. 3% 아직 안 돼? 나는 97%. 나 지금 멸치됐어. 아 진짜 무서워. 치팅 메뉴는 피자랑 부대찌개랑 고민하다가 지금
내가 봤을 때 부대찌개로 굳은 것 같아. 부대찌개 피자 넣을 수 있잖아. Ranch? Oh man, I gotta. 저 이렇게 해서 단식하면서 치팅 메뉴까지 정했고, 앞으로 나는 27%까지 일단은 목표로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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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자. 운동.